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동과일 점검하는 날이라 가지고 청도에 청도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가 2019년 6월 13일이거든요. 문자가 날라와 가지고 여기 전동과일 정기 점검이 있으니까 와 가지고 점검을 받으라고 하네요. 저희 전동과일은 에코 패스 임파코 301호, F301호거든요. 2019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일단 뭐 비싼 거니까 관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저랑 함께 청도로 가서 전동 과일을 정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000번 자르셨고, 두꺼운 나무 브로큰 컷이 7번이 멈췄어요. 두꺼운 거 자르셨어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나무는 220번을 자르셨어요. 그리고 배터리 모터 부분은 정상이시고, 충전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셨고, 에러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일단 이 점검에서는 에러는 없어서 정기 점검으로 이제. 네네, 감사합니다. 좀 찍어도 되지요? 네. 3번 띄워볼까, 이거? 네, 금방 해요. 이게 컴퓨터처럼 다 그렇네. 이게 자기가 얼마나 썼는지 하고 가이지라고 다 나왔네. 그래. 배터리까지 다 나와요. 배터리를 몇분 충전했는지, 몇 퍼센트 충전했는지, 하다가 뺐는지. 그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네. 뒤에 메고 다니다가 빠졌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 비싼 게 좋긴 좋네. 네. 배터리는 5년 보증을 해드리는데, 2년 동안 100% 보증이고, 이제 3년 차부터는 사용 연수 대비 보증을 해드려요. 정기 점검 오시면 이런 데 보시면 그리스가 지금 없잖아요. 네네. 때문에 그리스를 주입하게 되면 여기에 그리스가 일자로 들어가거든요. 일자로 들어가는데 일반 건으로는 안 들어가요, 잘. 얘가 밀어두면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채워주는 건데, 네. 이 감속기에 기어거든요. 구동 방식인데. 일단은,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예. 그라파이트 그리스라 해서, 일반 시중에 있는 그리스가 아니에요. 얘는 마르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한 바퀴 돌려주면 꽉 차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에러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센서
떴어 보던데. 가위질을 자성을 인식해서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희한하게 잡았다 넣으니까 가위가 다시 올라간대요. 예, 다른 건 안 된다 하는데. 예, 자석이 있고 세팅을 하면 손가락만 대면 끝까지 내려갔다 오르고 지금처럼 세팅되어 있는 건 당기는 만큼 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는 이제 스키가 찰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방수 그리스를 발라드리는 거예요. 방수 그리스. 혹시 모르는 예방 차원에서 발라드리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계든 사용하시면 물, 비는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습기를 땡기기 때문에 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오징이나. 잘했다. 이거 미개도, 미개도 써. 아, 하여튼 좋긴 좋아요. 전동 가위가 예. 손도 안 아프고 통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AS가 네, 확실하네요. 산고 있나? 이거 뭐? 오늘 저것도 될까? 와, 또 꽃도 하고 있어. 꺼려보다가 거의 많이 안 쓰셨네요? 예? 많이 안 쓰셨어요. 아, 많이 안 쓰세요? 네. 좀 전에 여기 회장님 160만 번. 와. 그리고 같이 다니는 팀원분이 1년 반 동안 220만 번. 와. 49,000 번이니까. 그 뭐. 하루 쓰신 거 정도. 며칠 정도 쓰신 정도. 그 뭐. 다른 데 뭐 전지 해주러 다니시는 거군요. 예, 예. 전지 팀이시기 때문에. 워낙 잘하시니까, 오가는 데가 많으시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용 횟수가 엄청나죠. 일반 사람은 이렇게 뜯어볼 일이 없잖아요, 맞죠? 뜯으면 AS 만들죠. 아,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날 바꾸는 거. 주기적으로 이전에 그리스 잘 넣어주시고. 네. 칼날. 네. 연마 방법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날을 갈아주시는 건데. 왜냐면 아랫날이에요, 아랫날. 네. 아랫날을 왜 가느냐면. 이 각도가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기울어졌죠. 아, 예, 안쪽으로. 네. 여기 나무가 여기 얹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평평하면 눌리는, 받쳐주는 각도가 예리해야 바위가 내려왔을 때 싹 쓸려 내려가는데 평평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아랫날에 면치를 해주는 이유가 네, 가위가 올라타지 못하게 네. 면을 쳐줘야 돼. 그리고 세컨날은 빨리 숯돌이나 숯돌이나 전등 드릴로 안 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졌죠 날이. 예. 아, 끝 어떻게 뒤집어졌네. 칼날 끝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티타늄 코팅인데 네. 얘가 뒤집어질 때 항상 끌고 넘어가는 게 여기 좀 하얀색으로 이게 씹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대로 쓰시면 네. 나뭇가지가 많이 씹히시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날릴게요. 아까 하얗게 먹은 데는 갈아내야 돼요. 많이 안 쓰셨어도.
등알이 좋습니다. 아 그럼 이쪽면은 안 갈고 반대편을 갈아야 되네요. 만약에 와이어를 씹잖아요. 네. 와이어 커팅이 딱 되면 칼날을 벌린 상태에서 넘어온 것만 이렇게 넘어온 것만 판판하게 해주는 거고 이 면이 여기 탄탄하잖아요. 네. 여기 딱 붙어서 판판하게 내려오고 깐끗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을 갈아버리면 무조건 씹혀요. 아. 요 면이 지금 씹혔던 자리에요. 나뭇가지가. 네네. 그죠. 새 건데. 네. 예. 이 면이 아까처럼 티타늄 및 코팅이 따가 이쪽으로 뒤집어지면서 씹혔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게 만약에 풀렸는지 확인을 다시 해드립니다. 여기 풀리면 아무리 꽉 조여도 조이실 때는 네. 그래서 소리가 날 때까지만 네. 조여주고 끝나는 거고 이거는 꼭 조이셔야 돼요. 이걸 사서 조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돌리시다가 일곱대 밀리가 있는데 멈춰요. 네. 멈추면 꽉 잡고 네네. 세게 조이셔야 돼요. 아, 네. 우리가 가진 않아요. 손으로 내리면 부드럽게 내려가요. 이렇게 네. 해주셔야 풀리지 않고 씹히지가 않아요. 네네. 하여 배워야 돼요. 그리스 치는 방법은 네. 저희가 이제 동봉해드렸던 가방에 그리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흔드신 다음에 이 구멍에다 대고 1초 이하에요. 칙 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 그리스 여기하고 네. 요 위쪽으로 그리스가 나오는데 흘러 넘치게 뿌리는 게 아니라 묻을 만큼이면 돼요. 네. 그리고 하루를 풀로 쓰신다 그러면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을 뿌리시면 돼요. 네네. 이제 사장님 거는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네.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한번 체결하시면 풀어내기 없게 저는 그 넣을 때 그거 떼는 거 좀. 체결하시고. 네. 이제 전문적으로 전지를 하시는 팀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이 빵끈을 꽂아주시고 그죠? 네. 배터리를 오른손 쓰시죠? 네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 그죠?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테이블을 여기 꼽을 때 잘 꼽아서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꼽으면 안 되고 네. 이게 안 보이게 네. 딱 소리 나게 네. 집어넣죠? 지금 사용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게 아마 줄이 늘어져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네. 날씬하시니까 허리가 여기 정도 들어갈 거예요. 허리가 이 정도 안쪽으로 끼우시고 거기다 꽂는 거예요? 예, 여기다 꽂는 거예요. 저는 다 넣어 주시길래 난 그래 넣었는데 예, 여기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으시고 그걸 베어야 되네. 와 이씨 허리 줄이 계속
구겨지고. 요거를 네. 한번 입어보시면 좋은데. 아, 네네네. 제가 타이라든가 뭐 편한 끈 같은 걸로 네. 살짝만 해도 돼요. 살짝 하시고 얘를 끊었어요. 자, 보이지도 않죠? 아, 네네. 자, 이 상태에서 가위를 체결하는 거죠. 연결을 하면. 자,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돌려야 어, 돌리네요. 네, 올려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손. 네, 좌측으로도 갑니다. 네. 아, 예. 이게 빼야 되네. 네. 아, 이 타이 하나만 해도.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아까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전원을 켜시고, 자, 내렸더니, 칼끝이 보이면 정상이고요. 네. 아래로 반열이 자, 작동되고 있고요. 자, 이동하시다가 네. 내가 이동할 때 이걸 끄고 이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반 이게 이제 대기 모드로 갈 거예요. 막 나무를 쳐다가 라투노미 내가 넣을 때 그냥 넣으면 다 찢어져요. 어,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전원을 끄는데 2초가 걸리잖아요. 어, 네. 가장 좋은 방법.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위로 바늘림 스위치를 똑딱, 똑딱. 네? 손을 놓으면, 대기 모드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로 넣고 너무, 다니다가, 네. 사다리를 옮기고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는 두 번만 당겨주세요. 이제 시작. 똑딱. 아. 네, 끝. 이렇게 감사합니다. 듣고 다니시면, 네. 굉장히 편하게. 감사합니다. 와. 시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점검이 잘 끝났습니다. 아, 잘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가위는 가위 자리에 넣으시고, 뼈저리를 넣으시고, 뼈 자리에. 이거만 빼면 돼요, 이거만. 가위 지갑만. 아. 가위 지갑을 빼시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이대로 허리부터 돌리시고 붙이면 돼요. 오. 그리고 얘는 이대로 접어서 넣으시면 끝입니다. 오. 그리고 저는 잘 안 넣어지대요. 이게 그냥 네. 처음에는 그래요. 접는 것도 얘가 위치가 있어요. 브리스를 이렇게 넣어서 넣었죠? 아, 딱 들어가네요. 딱 들어가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아요?